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샌드버드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동식입니다. 아, 우선 예, 잠시만요. 회사 로고가 잘 보여야 돼서. 예. 예, 그 예, 일단 그 바쁘신 와중에 제가 이런 데 나와서 회사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믿고 일을 맡길 수 있게 해 주신 저희 회사 팀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 스트리밍을 보고 있을 거기 때문에 회사 홍보를 약간 해야 됩니다. 예, 그 제가 뽑은 주제는 이제 그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려는 그 한국 회사들의 도전 과제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좀 거룩해 보이는 주제를 잡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글로벌 시장을 별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좀 약간 줄여가지고 일단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좀 약간 제한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그 간단하게 배경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처음에 이제 파프리카랩이라는 그 소셜 게임 회사를 창업을 해서 그때 한 4년 반 정도 하고 나서 이제 그리에 굉장히 운이도 좋게도, M&A는 운이 많이 필요한데요. 네, 운이 좋게 인수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때 같이 하셨던 분들과 이제 두 번째 창업을 했습니다. 저희 샌드버드는 그 여러분들 이제 앱이나 웹사이트 개발 같은 거 하실 때 채팅 같은 거 필요하시면은 저희 거를 쓰시면 5분 내에 탑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예, 그 저희가 처음에는 사실은 저 제품이 아니었었어요. 애기 엄마들을 위한 그 소셜 커뮤니티 앱을 만들었었고, 근데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테크스타 프로그램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2014년이었고 그 사이에 저희가 이제 그 제품을 위해서 만들던 채팅 기능이 사실 배보다 배꼽이 실제로 더 커져서 피벗을 하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Y 컴비네이터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사실 저희 첫 번째 때도 YC에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폴그램 아저씨랑 면접을 보는데, 그 아저씨가 한국에서 있는 한국 아빠들이 미국 엄마들을 대상으로 커뮤니티를 만든다고 하니까 도저히 믿질 않는 거죠. 그래서 되게 시리하다. 그래서 이제 떨어졌었고 재수를 해서 운이 좋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보면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그 다운타운 소마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저기 굉장히 그 인변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걸어다니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쪽에 저희 사무실이 좀 있고, 또 한국에는 마루180이라고 굉장히 깔끔한, 한국은 굉장히 어드밴스되고 아름다운 나라인데요. 거기에 이제 그 사무실이 두 개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앞서 발표하신 분들에 비해서 미국 시장에 대한 경험이 훨씬 적어요. 앞에 뭐 다 10년 넘게들 사업을 하셨는데, 저 끼켜봐 이제 몇 년 안 돼가지고 다시 한번 이 PT도 피벗을 해서, 예,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고 YC랑 텍스탄 해봤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내용을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교표인데요. 그 YC 같은 경우는 딱 지역이 그냥 서부예요. 서부에 마운틴뷰에 있고, 최근에 사실 샌프란시스코 오피스를 열긴 했는데 저쪽에서는 주로 이제 파트너들과 미팅만 따로 하고 있고요. 거기서 저희들이 가서 어떤 행사를 하진 않고, 텍스타 같은 경우는 뉴욕시티라든가 보스턴 되게 동부 쪽에 좀 많이 네트워크가 많이 발달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YC가 최초에는 한 10개 정도 회사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규모가 커졌어요. 저희 때는 120개 정도였고 대충 80에서 120개 정도를 뽑는데, 저게 딱 뭐 몇 개를 올해는 꼭 뽑겠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날 그날 면접을 보면 바로 그날 밤에 결과를 알려줘요. 그리고 며칠에 걸쳐서 면접을 보기 때문에 일단 그날 본 회사들은 일단 합격 불합격 여부가 본인이 잘만 하면은 바로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대신에 이제 그 텍스타는 지역은 굉장히 분산돼 있는데 한 그 배치는 10개에서 12개 정도 회사로 굉장히 소규모로 뽑기 때문에 본인이 예를 들어 뉴욕이나 보스턴 같은 지역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 경쟁률이 굉장히 높겠죠. 네, YC는 이게 제가 봤을 때 돈을 아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사무실 공간을 제공을 안 해줍니다. 근데 본인들 주장으로는 회사의 고유의 문화를 위해서는 각자의 공간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데, 결국 YC의 포트폴리오 회사 중에 하나인 에어비앤비를 구해서 거기서 지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안에서 숙식을 하고 일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요.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한 세 달 정도를 같이, 예, 땀냄새 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잘 목욕도 안 하게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좀 힘듭니다. 반면에 테크스타는 사무실 공간을 제공해 주다 보니까 저기 10개에서 12개 회사가 같이 밤낮으로 일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굉장히 좀 많이 친해지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YC는 이번에 저희 때는 그 보면은 전체적으로 산업은 굉장히 광범위하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그 각각 회사를 보면은 기술 비중이 높은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YC는 그 면접을 보는 파트너들도 그러고 그 모든 멘토링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엔지니어에다가 YC 파트너들이 다 그 얼럼나이들 출신이거든요. 본인들이 다 YC를 하셨었고. 그래서 저기 특이한 게 저렇게 120개 정도 회사가 모이면은 파운더들 하면 한 300명, 400명이 있잖아요. 대부분 미국에서 그런 정도 규모 있는 행사에 가면 사람들이 엄청 시끄럽게 다 네트워킹하고 떠들고 서로 뭐 사실 별로 관심 없지만
이렇게 막 연락처 뭐 물어보고 하는데 되게 신기한 게 YC는 모임을 가면은 한 소수의 사람들만 서서 얘기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 앉아서 컴퓨터 화면만 보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공돌이들이다 보니까 좀 사회성이 좀 떨어져갖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사실 한국인들은 가면 되게 마음이 편해요. 아, 나도 안 해도 되는구나. 그냥 앉아서 일만 하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배치 중에 좀 신기했던 게 로켓을 막 3D 프린터로 실제로 우주로 가는 로켓을 프린팅하는 회사도 있었고 뭐 그 슈퍼소닉 플라이 뭐죠? 초음속 비행기를 막 만드는 회사도 있었고 자동 운전하는 자동차 회사 뭐 당연히 그런 거 당연히 있고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기술 비중의 회사들이 많고요. 반면에 텍스타는 저희가 뭐 뉴욕이랑 보스 이런 쭉 회사들 봤었을 때도 좀 더 뭐 미디어라든가 에드텍 약간 그런 동부 쪽의 특성이 많이 반영이 된다던가 혹은 바이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좀 더 사업적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좀 비중 있는 회사들을 아무래도 많이 뽑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프로그램 자체를 보시면은 YC 같은 경우 매주 화요일 날 Tuesday Dinner라고 해서 저때 이제 약간 좀 유명한 빌리어네어들 한 천억 정도 있으면 이제 잘 안 부르는 것 같고요. 한 몇 조 정도 있는 사람들 이제 불러서 강연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따로 이제 밥도 먹고 Q&A도 할 수 있고요. 그 외 오피스 아워라고 해서 파트너들한테 1대1로 다 신청을 해서 본인이 파트너들이 다 전문 분야가 있어요. B2B, 뭐 하드웨어, 뭐 광고 이런 쪽으로 다 전문 분야가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 신청을 해서 오피스 아워를 하게 되고요. 그 외에 간혹가다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텍스타는 굉장히 스트럭처가 잘 돼 있습니다. 처음에 3분의 1은 딱 멘토링 주간이라고 해서 하루에 딱 5명에서 8명 그 새로 멘토를 매일매일 소개를 시켜줘요. 일주일 내내. 그러면 뭐 한 40명에게 딱 쌓이고 나면은 또 그 다음 일주일은 팔로우업하고 그 다음 주에 다시 또 새로운 사람들 5명에서 8명 하루에 그 5일 내내 소개를 해주고요. 또 그 다음 주에 팔로우업해서 멘토 보드라는 걸 구성을 해서 그 사람들과 프로그램 나머지 기간 동안에 따로 연락을 하면서 팔로우업을 하게 되고요. 그래도 두 번째 달에는 완전히 제품 개발하고 그걸 계속 성장시키는 달이고 마지막 한 달 동안은 데모데이를 위한 되게 다양한 그 훈련들을 시켜줍니다. 실제로 뭐 배우를 트레이닝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발성법이라든가 자세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좀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오피스 아워 같은 경우도 아까 1대1 신청한다고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20분 단위로 굉장히 짧게 밀도 있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요. 전체 그룹으로 모여서 얘기하는 건 2주에 한 번씩 있는데 텍스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체크를 해요. 일단 규모도 작다 보니까 각 배치가 서로 진짜 어떻게 돌아가는지 굉장히 더 잘 알 수가 있고요. 데모데이는 YC에서 의외로 준비를 많이 시켜주는 게 굉장히 밀도 있게 짧게 준비시키는데 약간은 그냥 계속 갈구면서 또 해봐 또 해봐 이렇게 계속 갈구면서 너 이거 잘못됐어 고쳐하는 쪽이라면은 텍스타는 좀 더 그거를 체계적으로 훈련을 시켜주고 아까 말씀드린 발성이면 발성 슬라이드 디자인이면 디자인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좀 짜서 가르쳐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YC는 전체적으로 경험을 해보면은 약간 이렇게 프리포롤이에요. 좀 이렇게 방생을 해가지고 네가 알아서 나한테 연락하고 알아서 와봐. 그럼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나의 관심 자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네가 준비했는지 증명해봐. 약간 그런 느낌이고 텍스타는 좀 더 이제 10명, 12개 회사니까 다 자기 새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매니징 디렉터들이 다 이제 좀 다 친해지기도 하고 같은 배치들끼리도 친해지기도 해서 커뮤니티 같은 거는 확실히 텍스타가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이 있고요.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회사 투자한 밸류에이션의 총합은 YC가 텍스타의 한 뭐 5배, 10배 될 것 같아요. 그래서 YC 회사들 결과적으로 잘 되고 있긴 한데요. 텍스타에도 많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엊그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여러분들 YC를 안 가셔도 YC 같은 회사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오른쪽에 있는 네트워크만 빼고요. 저거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가면은 이 폴 그레임 자체가 쓴 에세이도 되게 유명한 게 있어요. 스타트업 이퀄 그로스라고 해서 굉장히 그 성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집중을 시키거든요. 근데 그 어느 정도 예를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처음에 갔을 때 그 무슨 인터내셔널 파운더 저같이 이제 한국에서 온 파운더들을 위해서 인터내셔널 파운더들 포럼이 있다. 그 인바이트를 날려줄게. 관심 있어 해서 뭐 관심 있어. 하면 제가 이제 최근에 뭐 비자 같은 거를 좀 그 처리한 과정을 아 나도 이런 거 했으니까 좀 내용을 공유할게라고 했더니 바로 딱 회신해서 넌 네 사업에만 집중해. 그런 거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계속 사업의 성장에만 집중을 시키게 하고요. 뭐 죄송하지만 뭐 기자분도 못 만나게 하고 뭐 투자자도 못 만나게 하고 새로운 사람도 못 뽑게 하고 오로지 해도 되는 거는 제품을 만들거나 고객과 얘기하는 거 혹은 이제 운동을 해도 된다. 그 세 가지 정도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못 하게 해요. 뭐 어디 이벤트 가지 마라. 네트워킹 꼭 가야 돼. 거기 고객이 있어? 미팅 잡았어? 아니 뭐 그래도 옳지 않을까? 산업 사람들 모인데 네 사업에 집중하라고. 약간 그런 식으로 굉장히 성장에만 포커스를 맞추게 해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 들 땐 에이 그래도 우리 또 사람도 뽑아야 되고 뭐 면접도 미리 봐야 되고 하는데 그거 계속 못하게 하거든요. 또 다른 예를 말씀드리면은 YC 회사 중에서 인재 채용에 관련된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YC 회사를 따로 홍보해주는 페이지가 있길래 거기 등록을 하려고 연락을 했더니 너 아직 YC 배치 기간 중 아니야? 사람 뽑으면 안 되잖아. 끝나고 나서 다시 연락해. 라고 회신이 올 정도로 그 기간 동안에 성장에 굉장히 집중을 하도록 하고 KPI 하나를 매주 10%씩 뭐 7%에서 10%씩 꾸준히 성장시키도록 유도를 합니다. 근데 이게 두 번째가 아마 그 PG 다음에 이제 샘 알트만이랑 폴 부시하이트라고 새로운 이제 리더들이 가면서 약간 좀 더해진 거고 또 2016년에 특히 이 투자 환경이 좀 많이 얼어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게 좀 많이 강조가 되는 게 실제로 사업이 돈을 벌 수 있고 이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냐는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그 유닛 이코노믹스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뭐 커스텀 애쿠지션 코스트보다 라이프타임 밸류가 높아야 되고 MRR이 뭐 어떻게 나와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가면은 데모데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VC들 이런 거 숫자 좀 좋아하지 않겠냐? 그럼 왜 그런 걸 신경 쓰냐? 아니 그래도 우리 데모데이 하고 펀드레이징 해야 되는데? 아니 그거는 네가 계속 저 그로스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은 그럼 우리가 알아서 도와줄 테니까 신경 쓰지 마. 또 다시 그로스로 가게 하고 계속 그쪽에만 집중을 시키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집중을 하다가 이제 한 데모데이가 가까워지면은 이제 메시지 같은 걸 좀 많이 가다듬기 시작을 합니다. 저도 예를 마지막 거 이제 Be Simply Clear인데 저도 예를 들어 드리자면은 원래 저희 회사의 이제 뭐 설명이 그런 거였어요. 뭐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 솔루션. 그래서 니는 뭐 하는 회사야? 그럼 우리는 실시간 메시징 뭐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이자면 그게 뭐 하는 건데? 그러면 뭐 앱 개발사들이 채팅이나 메시징을 넣을 수 있어. 니는 뭘 파는 거야? 뭐 그러면 우리가 SDK를 주고 뭐 API도 제공해. 그러면 니 채팅 API네. 우리는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이라니까. 채팅 API잖아. 이런 식으로 되게 그걸 구체적이고 굉장히 깔끔하고 간단한 용어로 계속 끄집어 내려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어떤 분야를 혁신을 할 거고 이 산업을 와해시킬 거고 뭐 그런 것들 플랫폼이 될 거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단어들 쫙쫙 다 지워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형태로 문장을 좀 줄이게 되고요. 그런 훈련들을 계속 받다 보면은 YC 회사가 됩니다. 근데 이제 네트워크는 실제로 들어가시면 얻을 수 있긴 한데 아무튼 저 네 가지는 계속 강조를 받다 보니까 약간 세뇌가 되는 효과가 있어요. 예, 그리고 미국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미국 회사로 법인 전환을 했었어요. 그래서 미국 본사가 되고 한국이 이제 지사가 되는데 그게 뭐 델라웨어 플립이라고 상당히 좀 고통스러운 과정이거든요. 근데 굳이 그걸 왜 해야 되냐인데 많은 분들이 뭔가 미국에 가면 실리콘밸리 눈먼 돈들이 엄청 많다던데 가면은 막 금융 환영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꿈을 갖고 미국에 투자를 받기 위해서 미국 법인을 만들어야 되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YC라는 네트워크 없었으면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미국에 가야 될 이유는 거기에 투자자의 돈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시장과 고객이 있으면 가셔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돈이 있어서는 가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사업하실 거고 일본에서 사업을 하실 거 하실 거면은 한국인은 사실 훨씬 투자받기 쉽고요. 사업하시기도 훨씬 쉽습니다. 대신에 미국에 이미 미국 고객이 막 늘고 있고 미국 시장이 일단 확신이 있고 이미 트랙션이 나오고 있으면은 가는 건 당연히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도 이게 좋은 뜻으로 한국에서도 충분히 잘하면 미국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데모데이 끝나고 이제 투자를 쫙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제일 많이 가장 초반에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 어디 베이스돼 있니? 너는 여기에 있니?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너희 매니지먼트 팀, CTO는 여기 있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가시권 안에 없는 회사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이 굉장히 크거든요. 일단 미국 법인이어야 되는 건 거의 대부분 당연하고 단 예외는 있죠. 뭐 제가 알고 있는 주변 회사들도 한국에서 정말 잘하고 있는데 뭐 미국의 유명한 회사들 투자받은 회사들도 좀 있는데요. 이미 세계에서 잘하고 있어. 그럼 본인들이 한국어를 잘하는 투자자를 껴서 데리고 와서 투자를 해요. 그렇게 할 정도로 이미 세계 1등이시면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회사는 99% 회사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현지에 있지 않으면 현지 투자받는 것도 쉽지 않고요. 현지 파트너십 맺는 것도 쉽지 않고 현지 고객 확보하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장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문화랑 뭐 시스템 프로그램 써놨는데 저거는 뒷장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앞에서도 좀 몇 번 말씀하셨는데 그 한국인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국을 가게 되면 이방인이잖아요.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영어면 영어, 뭐 비자면 비자. 그거 다 뭐 비자 다 받고 나서 뭐 예를 들어 L1 비자다 서류 한 800페이지 이렇게 마련하거든요. 그거 받고 나면은 거기 있는 사람과 겨우 같은 선에 행정적으로만 겨우 같은 선에 서는 거고요. 그래서 문화면 문화 이런 것들 새로 다 배워야 되기 때문에 또 인종차별 암암리에는 있죠 당연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극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과 고객이 있고 하면은 갈만하죠.
그래서 문화에 대해서만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 이게 미국과 한국을 가장 크게 달리 가장 손쉽게 그 차이점을 설명하는 게 저는 그 로우 컨텍스트 하이 컨텍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저런 거예요. 고문맥 사회, 한국 같은 그런 거 고문맥 사회, 하이 컨텍스트 소사이티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의 특징은 눈치가 중요하고 직관이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서로의 공통분모가 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걸 알고 있겠거니라고 가정을 하고 많은 커뮤니케이션들이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문화의 특징은 에이 알잖아, 뭐 아예 적당히 좀 해와봐 이런 식으로 뭔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그 사람이 상대방이 듣는 사람이 그 책임이 있어요. 그걸 알아들어야 되고 그걸 알아서 잘 해가야 돼요. 왜냐하면 문맥을 빨리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스킬이기 때문에. 근데 미국이나 뭐 예를 들어 런던 같이 다양성이 높은 사회의 특징은 공통되는 문맥이 너무 적다 보니까 어떤 가정을 하기 힘들거든요. 아이 대충 이렇게 해와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안 그랬는데요. 약간 뻘쭘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짧게 그 문맥을 빨리 설명을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표현 자체가 굉장히 명시적이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대부분 문의가 오면 미팅 하자고 문의가 오면 이래요. 아 대표님 언제 한번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시고 인사드리러 한번 가겠습니다. 그럼 아유 뭐 한번 오시죠. 식사 한번 하시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갑자기 그럼 내가 널 왜 만나야 되는데? 바로 회신이 오거나 메일이 씹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미국에 있다 보면 이제 한국에서 그런 문의가 오면은 이걸 소개해주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제가 도대체 이분 왜 만나려고 하시는 거죠? 물어보면 아, 한국 사람이 좀 같은 한국 사람께 안 도와주고 뭐 하는 거냐? 약간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그게 프로토콜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왜 만나야 되고 용건이 뭐고 그 relevancy를 찾아서 아주 짧고 간결하게 설명을 해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포인트인데 모든 설명을 메일이든 피치든 이런 것들을 아주 짧고 간결하게 핵심을 전달하는 것을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미국인들이라고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걔네들 다 연습을 하거든요. 거울 보고 연습하고 30세컨 피치 연습하고 2미니 피치 연습하고 너희 퍼스트 원라이너는 뭐야? 계속 훈련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훈련을 하셔서 메일에서도 항상 소개를 할 때 블럽이라고 해서 한 문단 정도로 깔끔하게 우리 회사는 뭐 하는 회사고 뭐 고객은 시장은 어디고 트랙션은 어떻게 되고 관련된 파운딩 팀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한 문단으로 깔끔하게 설명하는 그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주 명료하고 간단한 이런 템플릿들이나 이런 훈련들을 많이 좀 하셔야 되고요. 이메일 같은 거 보내실 때 한국 분들은 앞에 이제 또 안부 인사 쭉 묻잖아요. 아, 봄날이 다가와서 이렇게 꽃잎이 이렇게 벚꽃이 예쁘게 지고 있는데 다름이 아니오라. 미국은 그냥 하이 본문 쓰시면 되고요. 한 줄 더 하고 싶으면 maybe hope all is well 이렇게 약간 뭐 잘 지내시죠 정도 하고 바로 본문 들어가셔야 되고요. 휴대폰에서 봤었을 때 스크롤이 생기는 이메일들 되게 싫어해요. 한국은 앞에 인사하고 끝에 뭐 아 그러면 뭐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이렇게 다 인사하잖아요. 그런 거 다 컷 더 불시트 하시고 끝에 그냥 best regards 한번 하시고 이메일 그냥 끝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고민해 보시면 왜 저럴까 하면은 사람들이 서로 그 시간에 대한 존중이 되게 뼛속 깊이 내려와 있어요. 한국에서는 미팅 가보면 일단 항상 한 시간 단위로 미팅을 하잖아요. 한 시간 하고 시간 좀 남으면은 커피 한잔 하실래요? 커피도 한잔 하고 이렇게 애들 크는 것도 얘기하고 뭐 쭉 하는데 미국은 딱 가면 되게 드라이할 정도로 일단 30분 미팅만 딱 해요. 심지어 15분 만에 끝날 것 같으면 막 일어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되게 인게이지를 시켜야 되고 이 사람이 인게이지가 되면 그 다음에 30분 버는 거고 30분 끝나고 나면 또 1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겠죠. 그걸 내가 계속 earn 이렇게 얻어가야 되는 건데 일단 기본은 거의 모든 거는 30분 혹은 15분 단위 콜로 거의 다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표현이 간결해지는 거고요. 근데 그거랑 약간 상반된 얘기였지만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본인한테 되게 상관관계 relevancy가 높고 내가 만나야 될 컴펠링한 이유가 있으면은 그때는 되게 흔쾌히 만나줘요. 주로 돈 달라고 하면 안 만나주고 어드바이스 달라고 하면 만나주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플래터리라고 이렇게 아, 훌륭하신 이제 책도 읽어봤고 블로그 되게 오랫동안 읽어봤고 이러면 다 만나주거든요. 그런 거 활용하시면은 페이 포워드 문화라고 하는데 일단 만나줘요. 근데 만났을 때도 내가 또 컨사이스하고 클리어하게 말을 잘해야 돼. 그래서 얘가 이 사람한테 정말 조언을 줄 만한 사람인지를 빨리 증명을 하면은 30초 동안 딱 증명을 하면 이 사람이 이제 들어보니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누구 생각 안 해 소개해줄까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내가 그 점수를 못 따면은 오늘 잘 만났어 들어가 봐 하고 아무 소개도 안 받고 아무 조언도 못 얻고 끝나겠죠? 네, 그래서 그 페이 포워드라고 해서 일단은 먼저 도와주려고는 해요. 근데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은 소개를 막 해주는데 그 소개를 해줄 때도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 소셜 캐피탈이에요. 결국 그 사람이 자기의 사회적 신용을 파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되게 또 리스펙트를 하고 항상 소개받은 메일은 또 자기가 다시 회신할 때는 또 소개해준 사람 BCC를 돌리고 이런 프로토콜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안 지키면은 다음번에 소개 같은 거 잘 안 해주죠. 그런 미묘한 디테일들을
이미 위키 하우나 이런 데 잘 나와 있으니까 다 검색해 보셔서 꼭 학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유명한 사람들 블로그 포스팅 많이 쓰잖아요. 자기 PR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안 경험과 정보에 대해서 공유해야 된다는 그 약간 문화적인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꾸로 본인이 되게 좋은 정보가 있었을 때 투자자나 이런 사람한테 메일 먼저 보내서 네가 이런 거 생각, 네 생각이 나서 이 링크 보낸다라고 하면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고마워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관계를 빌려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게 되게 힘든 건데 진짜 한국에서 아, 쟤 왜 이렇게 나대할 정도가 돼야 미국에서 딱 그냥 표준, 평균 정도가 돼요. 근데 저희가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가면은 잠깐 그렇게 연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네트워크 파티 40분 하고 나면 힘들어서 다시 저 구석에 가서 이제 음료 좀 먹고 서 있어요. 어떻게 떠드나다 아이 뭐 별일 없다 가자 이런 한국 사람들께 가거든요. 그러시면 안 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FAQ를 만드시면 돼요. 저는 네트워킹 행사에서 사실 서로 해봤자 하는 말이 딱 정해져 있어요. So what do you do? 해서 뭐하니? 아 그래 너희 회사 몇 명이야? 투자는 받았어? 무슨 스테이지야? 이렇게 먼저 질문을 하시면은 그 사람이 되게 신나요. 일단은 누구나 다 자기가 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관심 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몇 개 패턴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FAQ 쭉 준비하신 다음에 거꾸로 그 사람이 나한테 물어볼 땐 내가 어떻게 답변해야지? 또 컨사이스하고 클리어하게 다 준비하시고 나서 그 사람이 좀 더 궁금해하면 그때 약간 펀팩트 좀 넣어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질문지를 미리 좀 준비를 하시면은 그런 약간 되게 아 얘는 좀 다르네 그냥 내가 티피컬하게 알고 있는 그런 아시아인의 느낌이 아니네라는 인상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질문 많이 하시면 돼요. 질문 많이 하시고 못 알아들어도 그래 그래 하다가 한두 단어 아는 단어 있으면 그건 뭐야? 팔로우 퀘스천 하면 또 되게 좋아하죠. 근데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제 좀 영어 리스닝 하시고 미드 많이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예 그래서 문화적인 게 되게 미묘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거를 잘 얘기를 안 해줘요. 잘못하잖아요. 정말 착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 네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 안 해주고 매일 회신 안 해버려요. 그게 굉장히 일반적이기 때문에 저런 걸 많이 좀 스터디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좀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저희 샌드보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 홍보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 회사분들 보고 계실 것 같아서 홍보 열심히 했으니까 미워하지 마시고요. 네, 아무튼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